사도행전 19장은 사실 그 말씀 운동의 대표적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되냐면 이런 꿈을 꿔야 돼요. 전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올바른 치유 운동의 역사 일어나고 또 뭡니까?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우상이 꺾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꿈 속에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우리 1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한 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더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일곱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그랬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한 얘기냐면 사실은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예수 이름이 사실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 바울처럼 귀신을 향하여 선포하다가 오히려 그 귀신에게 눌리고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쫓겨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특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를 아는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랄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본 거죠. 미국 땅에서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복음 운동을 하냐면 예수 회복 운동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그래요. 그뿐만 아니고 그 18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죠. 자복 스스로 뭐였습니까? 예, 스스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자복하며. 그리고 이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마 이런 역사를 우리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운동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전도자의 집중입니다. 집중이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보통 거의 사람들이요, 실제로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뭐에 속습니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뭡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포장합니다. 그래서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을. 그 가면을 쓴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알아요.
예, 다 압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뭐가 뭐냐 굉장히 예, 우울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되는데. 그래서 실제 뭐가 없냐?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그래서 행복이 없기 때문에 행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뭐냐?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희망 없습니다. 세상은. 근데 희망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거든요.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만들려고 그래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우주까지 간다니까요. 예. 근데 올라가는 방법이 뭐냐? 우주선 타고 미사일 저기 뭐 우주선 쏘면은 수천억 들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하고 올라가는 방법이 뭐냐가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만들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에서 지금 하는 게 다섯 가지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높이에 엘리베이터만 올려가지고 어떻게 안 넘어지고 서 있을 수 있느냐. 그거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주에 집을 만들어 놓고, 뭐만 줄 알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정도로 희망을 갖고 살아요. 예. 그게 결국은 무너질 건데 그 희망을 갖고 끈을 놓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사실은 희망은 없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희망이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 저기 닉하고 다락방을 했는데 닉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한 달 동안 자기 너무 행복했대요. 너무 행복하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그동안 못 봤던 걸 봤다는 거라. 하늘도 보이고, 예, 구름도 보이고, 예전에 그것도 못 보고 살았다는 거지. 예, 꽃도 보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못 봤던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왜? 마음이 평안이 많으니까. 그래, 그랬어요. 사람들이 불안하다. 근데 지나가는 아이들 딱 보여주면 저들 봐봐라. 다 괜찮게 공부하고, 다 재밌게 지낸 것 같지 않냐. 근데 그 속은 다 불안하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나도 그랬다는 거라. 그러니까 다 너 같다. 다 불안하다. 사실은 그 불안을 없애려고 공부한다. 그리고 그 불안을 없애려고 마약한다. 그리고 그 불안을 없애려고 게임한다. 예. 네.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너도 그랬지 않냐? 자기도 그랬대. 그래, 이 땅에는 행복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다는 거. 우리 아버님이 예수 영접 딱 하고 나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60평생에 내가 늘 불안했다.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성질이요. 예. 화가 나면은 유리잔을 깨문다니까요. 유리잔을 깨는 게 아니고 깨물어 본다니까. 못 참아가지고. 그리고 자기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바로 날라와 버립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주위에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양심상 한 번도 먼지 털어서, 옷 털어서 먼지가 안 났어요. 쉽게 말하면 남에게 피해 주거나 도둑질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지, 항상. 그런데 우리 아버님 고백이 뭐냐? 딱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예. 내 마음에 항상 불안이 있었다. 그거는 하나님 떠난 불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행복이 없다니까. 희망 없어요.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 우리가 집중 속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집중이 뭐냐 이거죠. 집중. 여러분 집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집중.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그 우리 저기 중국 아이가 그 남편은 대만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중국 본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 일주일 또 중국 일주일 여행 갔다 왔어요. 가족 전체가. 근데 이 자기 어머니 그때 보셨죠? 네, 그 어머니가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록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록하는데 자기가 봐도 놀랬대요. 얼굴이 빛이 나더래. 예, 어느 정도냐? 옆에 있는 그 이모가 예, 묻는데요. 너는 얼굴이 왜 그리 화나냐면서. 근데 이분이 원래 불교였거든요. 그리고 불교가 얼마나 심했냐? 거의 반무당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예수 안 믿어서는 절대 무당 됐을 거다. 근데 자기도 인정을 해요. 왜? 꿈에 나타나니까. 그리고 맞춘다니까. 여기에 그만큼 완전 불교에 심취했어요. 완전. 그러니까 실제로 시달린 거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예. 그 딸이 원래 우울증이 아주 심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미국 와서 복음 받게 했잖아요. 그 이후로 살아났는데 어쨌거나 그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지난번에 딱 한 달 왔는데 제가 거의 매일 만났잖아요. 매일 만나고 제가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동안 궁금했던 거 또 왜 안 되냐 이게 분명히 본 거예요. 뭘 봤냐? 사단 역사를 딱 본 거예요. 아, 이게 사단 역사구나. 그러더니 이 사람이요. 뭔가 영적인 걸 체면하니까 굉장히 빨라요, 또. 이게 영적인 캐치가 굉장히 빠르더라고. 그러더니 제가 그래서 중국 돌아갈 때 매일 말씀 봐라. 그리고 중국에 지금 교회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냐? 지금 중국이요. 종교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기독교 지금 선교사들, 지금 한국에도 다락방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되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중국에도요, 지금 무슬림이 많아지고 있대요. 그 무슬림들이 세력이 커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들이 이걸 알고 아예 그냥 막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동시에 탄압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한국에요 한 300명 가지고 목회하던 선교사가 바로 추방당에 와 있다니까. 지금 계속 쫓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현지인 갖고 선교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옆에 사람들이 다 묻는 거예요. 엄마 보고 얼굴이 왜 그리 빨리하면서, 예, 왜 그리 기쁘냐면서, 예, 당신은 뭐가 좋다 이렇게 행복하냐고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놀란대요. 엄마 얼굴 보고. 저번에 한국이 미국에 계실 때하고 또 다르대요. 또 가면 갈수록 젊어진대. 예, 자기가 볼 때 뭐만 줄 아시겠습니까? 집중입니다. 집중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집중하시라니까. 우리 민예가 집중하려고요. 예, 공부 시간에 이제 셀폰 끄고, 예, 인터넷 다 끄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순간 예, 막 불안하더래. 이게 지금 왜 그런지 몰랐대요. 자기는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게 중독이다 그랬어요. 집중이 안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집중하라는 거 아닙니다. 복 주시려고. 다 주시려고. 그러니까 집중이 되면 뭐가 되느냐? 반드시 여러분 힘이 옵니다. 힘. 정말로 집중이 되잖아요. 힘 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막 힘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온다니까. 믿음이. 믿음이 힘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생에 뭐가 난 거예요? 답이 난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답 안 나서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 왜 했습니까?
답이 안 나서 그래요. 답이 안 나서. 초대교회는 뭐가 됐습니까? 답이 났잖아요. 뭐에 답이 났습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답이 났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죽음이 와도 괜찮다는 답이 난 거예요. 우리 미국 이민 온 사람 이거 안 됩니다. 왜? 살라고 왔거든요. 진짜입니다. 근본적으로 살라고 담 뛰어넘어왔잖아요. 스페니시들이. 그죠?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게 답이 안 돼요. 왜 교회 다니고 왜 예수 믿느냐? 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밑바닥에 다 깔려있다니까. 교회 관심 없어요. 딱 살려면 바꿉니다. 교회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왜 믿습니까? 살라고 믿는다니까요. 교회 가면 덕이 되잖아요. 예, 우리 형님도 한 10개월 정도 미국 왔어요. 미국 왔을 때 교회 다녔다. 왜 다녔냐? 김치 주잖아요. 김치. 밥 주고 김치 주잖아요. 그죠? 뭔 줄 아시겠죠? 교회를 왜 다니느냐? 살라고 다닌다니까. 그러니 인생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답이 딱 나보세요. 쉽게 말하면 겁나는 게 없다니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우스개 소리 있잖아요. 예, 아이하고 소방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그죠? 예, 소방서가 이기겠습니까? 아이가 이기겠습니까? 그 농담은 메시지가 안 해야지. 예, 인생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인생 답 나버리면 끝나요. 정말입니다. 그게 집중을 통해서 받는 축복입니다. 나도 모르는 힘이 온다니까요. 예. 다시 말하면 절대 사단에게 안 속을 수 있어요. 오히려 사단을 이겼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단이 우리를 이겨요. 왜지요? 답이 안 나서 그래요. 걸리는 게 있다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리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 인생에 답이 나야 인생에 답을 줄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께 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편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편한 거 찾지 마세요.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중이가요, 예, 교수한테 칭찬받았어요. 논문 잘 썼다고. 오케이. 예. 예. 적어도 3주 전에는 죽었거든요. 예, 딱 죽겠다고 했거든요. 권사님들 기도 덕분이에요. 예. 진짜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이 보이면 끝날 게 없잖아요. 그죠? 그 현중이가 이제 깨닫는 거야. 근데 언제부터 그 역사가 일어났느냐?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정할 때부터. 쉽게 말하면 가면 쓰고 뭔가 될 것 같다고 느낄 때는요 절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가면 쓴 줄을 몰라요. 그 정도로 우리가 너무 복음하고 다르게 살고 있거든. 언제냐? 주님 앞에 딱 무릎 꿇을 때예요. 아 나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뭐냐? 그게 내 거예요 내 거. 세상의 것이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니까.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구원 주셨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 이게 보이면 여러분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네.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40일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거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죠?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자꾸 예, 흐름을 탑니다. 흐름.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고 믿어진다면 이미 나는 집중의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 현중이 더 감사한 건 뭐냐? 드디어 지 입으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 죽을서도 예, 어쨌든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 감사하죠. 예, 근데 얘가 얼굴 자꾸 뽀얘지잖아요. 하얘지고 별 눌리는 게 없으니까 흐름 탄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눌리죠. 왜? 흐름 따라가면 되니까. 내가 잘하는 게 없다니까요. 흐름 따라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흐름 따라가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좋은 건 뭐냐? 언약궤 따라가는 거거든. 언약궤 따라가다 보니까 광야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홍해 앞에 저기 뭡니까? 저 요단 앞에 딱 서잖아요. 요단 앞에 서서 뭡니까? 언약궤 따라 그냥 디딘 거예요. 디딜 때마다 갈라지잖아요. 흐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따라간다고 되나? 그래서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앞에 딱 서서 뭐합니까? 언약궤 따라 또 발을 딱 디딛거든. 그때 디딜 때마다 갈라지잖아요. 여리고 돌 때 뭐했습니까? 언약궤 따라 돌았어요. 하루 한 번씩. 마지막 날은 언제? 일곱 번. 그러니까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그 흐름을 내가 타고 있으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신앙생활 어려운 게 나는 정말 어렵게 했어요. 왜? 안 보이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내 생각 없애버리고 흐름 따라오면 돼요. 제가 한 번씩 저기 뭡니까? 다락방 할 때 우리 애들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애들은요. 너 왜 안 간다 그러니까 안 간다. 왜 데리고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회자가 예, 다락방을 데리고 다닐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시키는 줄 알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현장을 데리고 갈 때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흐름을 못하는 거예요. 흐름을. 그러니 사실 힘이 없죠. 그죠? 흐름 따라가다 보면 힘이 있다니까요. 힘이 있는 사람은 또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나만의 기도의 흐름이 나옵니다. 예, 기도를 잘하느냐 아닙니다. 기도의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 응답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요, 응답 받으려고 하지 흐름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다음 주 설교하겠지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이 에베소의 응답을 또 뭐로 잡아봤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계획으로 본 거예요. 그게 흐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놓치는 거야. 그냥 당장 잘 되면 기분 좋고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이게 응답받아 쳐다보는 사람이거든. 그건 힘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육이에요. 육. 전도가 잘 돼도 육이에요. 정말로 영적인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뭐냐? 흐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만의 뭐가 있습니까? 전도의 예, 흐름이 있습니다. 예,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기쁩니까, 이게? 요 힘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 학부모 제가 다락방을 했잖아요. 여기 다치려고 해요. 왜 다치려고 하느냐? 그 고향 그 중학교 있죠. 예. 거기서 이단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 왜 소문이 났냐? 어느 전도사님이 예,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소문에
예, 그 소문에 그 우리 여기 학부형들까지 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하고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흐름을 못 타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흐름을 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할 때요, 흐름을 타야 돼요. 예, 내가 그 흐름을 타고 있다면 반드시 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해요? 흐름을 타야 돼요. 현장 정보 어떻게 합니까? 흐름을 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지만 많은 걸 놓친다니까요. 많은 걸 놓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도를 못 받는 거죠. 왜 그러지요? 힘이 없어서 그래. 기다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많아도요. 담아둘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예. 이게요. 담아두는 것도 힘인데 내놓는 것도 힘이에요. 못 내놔 가지고 우라통 터지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말 많이 해 가지고 막 옆에 가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전부 힘입니다. 힘. 그래서 일일이 다 따지면 이게 병 걸려요. 때로는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는 꼭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돼야 되는데, 이거는요, 내 성질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 내 방향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중심이거든.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인생에 답이 났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집중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계속 예,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 개혁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리포메이션이잖아요. 리포메이션이 뭐죠? 리포메이션이 뭡니까? 우리가 개혁 그러면 자꾸 레벨업 시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대로. 쉽게 말하면 자꾸 딴짓을 한다니까요. 내 자신이 원래 구원받은 상태로 자꾸 순수하게 돌아와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복음 하나로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왜 힘드냐? 복잡해서 그래요. 여러분 근심 왜 그럽니까? 복잡해서 그렇다니까요. 걱정 왜 합니까? 복잡해서 그래요. 우리 진영이가 이제 UCSB 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얘기합니다. 하, 나는 이제 가서 할 일이 많고 뭘 해야 되고 쭉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려고 마음먹을 때부터 부담이다. 그거는. 예, 뭐부터 하느냐? 예, 그냥 시키는 그걸 매일매일 미루지 않고 하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뭘 해야 되는 걸 잔뜩 해놨는데요. 막상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요, 노력합니다. 막 새벽 2시 자고, 막. 예, 한 3시간 자고. 예, 이제 2시간밖에 못 자, 안 할 거야. 2시간 잘 거야. 지는 모르지.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나한테 말은 안 하지만. 예, 그것부터가 뭐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주어진 일에 꾸준하게 하는 게 힘이거든. 내 자신이 많으냐? 우리 세계보면 어떻게 합니까? 세계보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세계보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보면 할 것인데 나에게 주셨다니까. 내가 뭔가 노력해서 세계복음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라니까.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을 하실 거예요. 왜? 주님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올 거니까. 그렇죠. 반드시 세계복음을 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주님 재림하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내가 아멘이 안 되면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실 거예요. 이왕이면 거기에 대한 욕심은 가져도 돼요.
이왕이면 내가 받아야죠. 안 그래요? 왜 남한테 왜 줍니까? 그 아까운 거. 그거는요 욕심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나는 자의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 일에 나를 쓰시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욕심은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그 욕심은 거기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실컷 돈 벌어서 마냐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개혁이 뭐냐 원래 내 상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 내 상태 회복이에요. 예, 복음 회복한 내 상태 회복이에요. 자꾸 복음만 남겨두는 게 그게 개혁입니다. 쉽게 말하면 없애고 버리세요. 그냥 복음 아닌 거 버리세요. 상처 버리세요. 과거 버리세요. 염려 버리시라니까. 걱정 버리세요. 거의 대부분 걱정이 시작한다니까요. 버리세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게 자꾸 속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전도자예요. 나는 미국 복음을 할 겁니다. 나는 랩런트 운동 할 거니까요. 그런 인생 작품 쓸 수 있다니까. 그냥 다 갖다 버리세요. 괜찮아요. 미움 갖다 버리세요. 그거야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미워봐야 주님 앞에 가서 뭐 할 겁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미워하다가 와서 이럴 겁니까? 저 원수는 도저히 보내지 마세요. 천국 이러고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갖다 버리세요. 괜찮아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 빠져있는 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 혼자 살리면 됩니다. 나 살리면 반드시 본다니까. 자녀들이 봐요. 옆에 사람이 봐요. 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만 딱 남기세요. 한 가지. 뭐요? 복음.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예, 교회 개혁입니다. 교회 개혁. 교회에서는 뭐합니까? 생명운동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 참 감사한 거는 뭐냐. 이번에 제가 조지아 가는데 거기에 또 사람 준비해놨잖아요. 복음 받을 사람 준비해놨다니까. 그러니까요. 생명운동. 여기에 교회가 헌신하면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많으냐. 올바른 치유하는 데 올바른 치유. 사실 교회 자체가 치유센터입니다. 예배드리다 치유되고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 치유돼 버리고 우리 렘넌트 때문에 막 권사님들 감동되고 막 이래 버려야 돼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얘들한테 잔소리한 게 너무 미안하고 막 이래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치유되는 거예요. 서로가 상처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그래야 잘합니다. 한 번씩 섭섭하기도 하고. 혼자 팍 눌렸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러면 잘하는 거거든. 사람들이 아파야 크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거 무서워서 막 같이 안 지내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치유. 네. 교회가 치유센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돼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운동이 다민족에게도. 그래서 다민족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 이거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그래. 교회가. 그래서 뭐냐. 이 미국 살리는 교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된다. 교회 개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 그래서 뭐합니까? 내 생각 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 생각 버려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예, 교회는 뭐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실패하느냐? 오히려 여러분 보세요. 이효리 있잖아요. 이효리. 예. 사람들이요. 이효리에 환장했어요. 이번에 효리의 민박입니까? 그거 보고요. 저는 안 봤는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효리한테 완전 반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얘는 걸리는 게 없다라고 보니까. 너무 자유롭고 편한 거 있죠. 너무 자유롭고 편해요. 왜 우리는 복음이 있는데 왜 자유롭지 않고 편하지 않지요? 그게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이라니까. 그거요 싹 다 버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세요. 복음 정확하게 심으면 돼요. 제가 닉을 보면 놀란다니까요. 얘가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보다 더 확실하게 정식이기도 하고 있더라고. 솔직하게 매일 제가 전한 그거 종이 있잖아요. 안 버리고 읽는다니까. 훨씬 빠릅니다. 훨씬. 그래서 내가 진이 보내서 야 나중에 쪽팔릴 때 온다. 나중에 니기 니가 니한테 물어볼 때가 오는 거야. 그때는요 쪽팔려. 그래서 평소에 잘해. 준비 잘하고. 그의 기준이 내 중심이라니까.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크게 육신 중심입니다. 예, 복 받으려고. 많이 옵니다. 복 받으려고. 그래서 막 귀신 쫓아보내는데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 한인타운의 교회들이 전부 예언합니다. 예언한다니까요. 괜찮게 좀 성장하는 교회들은 전부 예언해요. 희한하죠. 저 누굽니까? 필리스 다니는 교회. 그것도 예언하잖아요. 말씀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2부합니다. 2부. 육신입니다. 전부 육신입니다. 복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기준이요. 안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세요. 당당하게 절대 눌리지 마세요. 성경 많이 몰라도 돼요. 답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같이 찾자라면 돼요. 오픈북. 그래서 제가요 닉 보고 그랬거든. 닉 보고 야 닉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책 보내 이랬더니요 오픈북이래. 시험 칠 때 오픈북 하잖아요. 요즘 오픈북 하시면 돼요. 다락방 가셔서 막 성경 외우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오픈북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뭔 얘기냐? 크게 세상 중심이에요. 교회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개혁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그게 집중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절대 여러분 문화 안 바뀝니다. 반드시 문화 개혁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뭐가 문화 개혁이냐? 여러분 다섯 가지 기초 시스템 있죠? 다섯 가지 기초 전도 시스템. 이게 문화입니다. 이게. 현장 가시라니까요. 문화입니다. 예. 우리 사람들 시간 나면 뭡니까? 차 타고 저 먹으러 갑니다. 심지어 벨리에서 밤에 아는 타고 간다니까 뭐 먹으러. 특히 요런 아이들이 19살, 20살짜리가요. LA에 간다니까 차 타고. 클럽 갔다 오고 먹으러 갔다 오고 술 마시고 오고 재밌어가지고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많다니까요. 어떻게 문화 바꿉니까? 시간 날 때 다락방 하고 집에서 지교회 하고 사람 불러서 미션홈 하고 팀 사역하고 이 문화 보여줘야 돼요. 이 문화. 이 문화를 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못 보고 자란 거예요. 그렇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걸로 땡. 그래서 그러잖아요. 왜 자꾸 교회 가냐고. 이게 문화인데. 차라리 그냥 에브리데이 교회 가버려야 돼. 그게 문화예요. 우리가 문화를 거창하게 막 확 뒤집고 아닙니다. 내가 매일매일 뭐 하느냐가 내 문화잖아요.
집에서 매일매일 마느냐, 그게 문화잖아요. 그렇죠. 다섯 가지 전도 시스템 속에 내가 매일매일 헌신하는 게 문화입니다. 그렇게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핵심, 매주마다 토요일 핵심 모이느냐, 그게 문화입니다. 토요일만 되면 노는 걸로 알잖아요. 자는 걸로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땡스기빙 때 알셔야 합니다. 왜 하느냐? 집에 모여가지고 터키 먹는 게 문화예요. 그런데 먹고 나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쇼핑 갑니다, 그냥. 그럼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함께 있어서 뭐 합니까? 우리 옛날에 명절 때 뭐였지, 한국에서? 고스톱 치다가 싸웠잖아요. 그런데 기어이 또 가거든, 또. 예. 그래도 열받아 유리 깨쁘고. 친척 만나러 가서 싸우고 오잖아요. 그게 한국 문화였거든. 그러고 또 기어이 또 갑니다, 또. 무슨 문화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문화. 생명이 살아나는 문화. 그리고 시간 될 때마다 주의 복음 전하는 문화. 이게요, 문화돼야 돼요. 여기 어디서 일어났느냐?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니까, 에베소.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오늘 네가하고 동성애 얘기했어요. 동성애. 갑자기 내 입에서 나왔어요. 얘는요. 왜 동성애가 나쁜 거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얘기하게 된 거예요. 예,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 로마서 1장을 보여줬지. 그러니까 이제 예, 어그리는 안 하지만 네, 네 말 듣겠다 이러더라고. 뭔 얘기냐. 영적인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우리 진영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왜 미국 사람들이, 미국 문화가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줄을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못된 게 각인되어 있거든. 그래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서 다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시간 나실 때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제. 네. 우리 김희자 권사님처럼 싸우려고 읽으시면 안 되고, 네. 붙어가지고 깨려고 읽으시면 안 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읽으셔야 돼. 은혜 받으려고. 저는 모르죠. 누구랑 싸우는지. 어느 정도냐. 모든 성경이 뭐로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로 보여야 돼요. 그게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가지고 뭐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말씀의 능력. 두 번째 뭡니까? 예,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말씀 제대로 보면.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 생명운동 일어난다니까.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면 반드시 사람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제발 성경 읽으세요. 시간 날 때. 예, 페이스북 뒤지지 말고 성경 읽으시라니까. 다른 건 다 해도 성경 안 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지금 모든 걸 놓친. 세 번째 뭡니까? 예, 그럴 때 뭐가 옵니까? 성령 충만 옵니다. 말씀의 능력 속에 사로잡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에 사로잡혀요. 놀랍게도 제가 니기 질문하니까 다 말씀에 찾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내 의견은 이렇다 얘기하면 되들 텐데 하나님 말씀의 답이 이거다 라고 제시하니까 얘가요 다 받아 적는 거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영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 질문하고 아빠 말이 틀린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맞아떨어진다면서요. 당연하지. 말씀이 답인데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20절에 뭐라 나오지요?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락방합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내가 어떻게 팀사에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내가 어떻게 지교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아니라니까. 나를 통해 전달된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린다니까요. 저도 사실 리기 영접할 때 저게 진짜 영접하겠네 이랬다니까. 그런데요. 다음에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그때 자기가 너무 평안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진영이 뭐라고 하냐? 찌릿찌릿했대요. 예. 나는 그때 모자 쓰고 샤워도 안 하고. 뭔 얘기냐?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영접이 되면 바뀌어봅니다, 사람. 말씀이 내 능력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이게 언제 옵니까? 집중이 될 때. 그럼 여러분 집중이 뭡니까, 그러면? 집중이. 이거잖아요. 집중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 뭐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중심을 올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안 속아요. 여기 안 속는다니까요. 절대 여러분 이익 안 갑니다. 이익 손에 관심 안 간다니까요. 잘하냐 못하냐 관심 안 갑니다. 그렇죠. 그게 중심이거든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실은요. 마음과 생각이 염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염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가 못 지킵니다. 우리 주님이 지키십니다. 예, 그 우리 중심을 잡으시면 돼요.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예, 그래서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했던 것, 그게 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안 하셔야 되느냐? 열심히 안 하셔야 돼요. 현중이가 알아들으나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민영이를 학교 데려다 주면서요. 버스를 탈 때는 버스 그 카드였어요. 카드. 요 탭 카드잖아요. 탭 카드. 요 탭 카드에 이 돈을 항상 보충해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그걸 끊으면 이제 트랜스퍼가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여다 페이해야 되고 또 트랜스퍼 할 때도 또 페이해야 돼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야, 아니 돈이냐? 돈 없대. 그 왜 안 넣냐?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겠대요. 그 어떻게 보충하는지. 버스를 타고 다닌 놈이 어떻게 그 탭카드에 돈을 충전시켜가지고 사용하는지를 모르겠대요. 그 제가요, 그 정류장에 가서 탭카드에 돈을 보충해주고, 야, 봤제? 돈은 이렇게 보충하는 거야. 저는 한 번도 탭카드를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늘 사용하는 놈이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체를 못 보는 거지. 그것도 공부인데.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 방향을 몰라. 그냥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중이 보고 야 스탑해라. 걸어라. 왜 그랬냐?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건지, 성령 인도 받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말씀 따라 가고 있는 건지. 이거 안 하고요. 무작정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 되겠지 싶어가.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래 놓고 이제 어른들 무시하지,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영어도 못한다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이런다니까? 몰라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를 보고 가란 얘기죠. 영원한 것을 보고 지금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 하는 것도 영원한 응답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평생을 보고. 제가 설교를 자꾸 줄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설교만 한다면 이게 요번에도 제가 주일 설교가 62분이더라고. 이제 나는 진짜 회개합니다. 권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잔소리 하는 거 들어 주셔서. 네. 어떻게 62분을 합니까 설교를? 하기야 저보다 오래 한 사람이 있더라고. 조원서 목사. 예. 네. 1시간 반을 하더라고. 처음 오는 사람은 질들이면 돼요. 근데 예, 제가 줄여야 되겠다 싶은데 이 칠판을 안 써야 짧아집니다. 칠판을 쓰니까 자꾸 길어져요.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어쨌건 예, 열심히 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늘 어디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예,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훈련 받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훈련되는 대로 참석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딴 거 필요 없다니까요. 뭘 특별하게 해보려고 막 또 뭐 또 책 뒤져보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인도는 그냥 교회가 흘러가는 대로. 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가 있습니다. 저기 세계보고마. 네. 한 명 한 명 들어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힘이 회복되어지는 집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중심이 언약으로 늘 하나님께 향해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사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